인프라 관련주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인프라 쪽은 어떻게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네. 예. 이게 우리나라 지금 K-방산이 참 뜨겁지 않겠습니까? 예. 엄청난 수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어떤 K-방산의 성격과 비슷하게 또 하나의 수주장치, 수주산업이 태양광도 있겠지만 결국 이 스마트 인프라, 즉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이죠.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제2의 중동건설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 세계로부터 본격 수주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또 K를 붙이고 있습니다. K방산, K건설. 정부에서 이거를 K스마트 인프라라고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K스마트 인프라라는 것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모든 것, 건설, 뭐 교량, 그리고 뭐 반도체, 뭐 등등 UAM 모든 것을 다 접목시켜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다 납품시켜서 성공적인 수주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방산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K스마트 인프라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섹터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쪽을 봐야 합니까? 네, 일단은 뭐 워낙에 방대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데 뭐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길을 깔아야 되고 교량을 만들어야 되고 뭐 땅도 파야 되고 결국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하나씩 종목이 떨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땅을 파야 되려면은 뭐 굴삭기가 있어야 되고 길을 깔려면 건설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력이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쪽 에너지 다변화 정책과 관련된 흐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도시 개발 관련된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들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과도 연관이 됩니다. 즉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 풍력을 설치했으면은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끌어와서 보내주고 변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송배전 변압 관련된 전력 인프라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하나 솔루션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앞서 나아가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앞서서 보자. 전력 인프라 쪽을 이제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섹터를 본다면 뭐 전기 관련주 뭐 LS 일렉트릭도 있을 거고 현대 일렉트릭도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반된 또 흐름이 나왔어요. 두 종목은요. 네. 예, 실적도 좀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죠. 예. 일단은 오늘 LS 일렉트릭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한 슈팅을 좀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결국은 이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받아놓은 수주가 얼마이고 앞으로 나올 수주가 얼마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뭐 LS 일렉트릭 뿐만이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료운전기까지 이 세 개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놓고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주가 급증하면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결국은 실적이 반영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자, 오늘장에서 슈팅 나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3%로 좀 하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역시나 빨간불로 지금 슈팅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재룡전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기업은 재룡전기거든요. 네. 네.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업사이드가 좀 높은 종목, 즉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재룡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는 다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 주이지만
생산하는 제품은 각기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재료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 보시면은 한국전력이 붙어 있는 네모난 박스기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변압기를 만드는데 재료용 전기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쪽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LA죠. 로스앤젤레스 전기국 쪽에다가 수출을 딱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쪽의 수출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트 들어가셔서 수주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재료용 전기가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무려 2,330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주가 터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작년 11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규모,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이 변압기가 쇼트지가 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료용 전기 쪽으로 수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쇼트지가 나면은 언제까지 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의 원료가 전기강판이에요. 이 전기강판이 현재 미국 내 쇼트지가 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쇼트지가 날 것으로 이 철강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냐면 2024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까지 이 변압기의 원료가 되는 전기 강판이 쇼트지가 난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결국은 이 변압기의 수요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본격적인 변압기의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고 공급이 타이트라면은 재료용 전기의 주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도 정말 굉장합니다. 뭐 양매수 계속해서 보고 기관 쪽에서 정말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거의 20일 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마지막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가이던스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올 이 수주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수주가 돼 2,330억을 갖다가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서 한번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모든 수주가 2023년까지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내 마진과 해외 마진을 나누어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 약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23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이 목표 이 증권사에 내는 목표 PER이 12배 정도이거든요. 그럼 200억에 12배를 제거하면 2,400억입니다. 그러면은 재료용 전기 현재 시가총액이 약 1,200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약 80% 정도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올랐지만은 충분히 싸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더 추가로 밀린다라면은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수주와 그에 따라 실적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올라온 이런 차트적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2.7%대 하락률 기록합니다. 7,440원의 흐름인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좀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또 매수 시점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재료용 전기가 그동안 이제 하나의 좀 테마주로 좀 인식이 됐어요. 예. 블랙아웃 테마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수급적으로 좀 꼬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좋은 종목은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인 8,130원을 뚫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낸다라면은 목표 시총이 약 2천억 정도 잡아놓게 되면은 앞으로 업사이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1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앞으로 나올 수주를 보시면서 수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좀 전략을 바꾸는 그런 것도 필요하시니까요. 어쨌든 오늘 7,450원이고요. 매수 시점을 7,700원 이하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만 원으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